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지인 선물을 사려고 나갔다가 근처에 있는 자라 매장을 쓱 구경하려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자라에 예뻐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미쳤다 싶어가지고 겨울이니까 자라도 한번 털고 우리 당당이들이 좋아하는 SBA 브랜드 몇 가지 좀 털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장 애정하는 자라랑 에이세컨즈 이렇게 두 곳을 털어왔습니다. 요번에 자라에 가니까 뭔가 좀 시크하고 모던하고 다크한 그런 분위기 옷들이 정말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 스타일의 옷들을 몇 가지 이렇게 골라서 담아봤는데요. 짠! 첫 번째는 이렇게 유니크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세로 플리츠 디자인의 롱 원피스 제품이에요. 제가 이런 스타일을 당당이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게 되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 원피스는 목을 살짝 덮어주는 반폴라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매가 없는 나시 형태로 무심하게 일자로 툭 떨어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소재가 되게 보들보들한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데 하얀색 실이 섞인 듯한 모습이어가지고 흔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너무 예뻤고 그리고 또 신축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입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편안하고 흐르는 느낌 또 뭔가 착용했을 때 내 몸을 귀찮게 하는 게 거의 없는 듯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가지고 요 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라지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저한테도 핏이 좀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체형 부각이 느껴지지 않게 입을 수 있어서 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요거 딱 하나 입고 겨울에 롱코트라든지 아니면 볼레로 가디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무심하게 탁 입어주면은 딱 시크한 느낌? 모던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매장에서 봤을 때 베이지랑 블랙이랑 이 그린 컬러가 있었는데 제가 베이지랑 엄청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색감이 예뻐서 그린으로 선택을 하긴 했는데 베이지도 은은하고 좀 포근하면서 좀 훨씬 더 좀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데일리한 느낌으로 그래서 살짝 후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데일리한 느낌으로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말고 베이지 컬러도 있다는 거 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의 카고 스커트를 구매했는데요. 요새 Y2K 패션이 유행을 하면서 카고 팬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카고 미니 스커트, 카고 롱 스커트 요런 디자인들이 엄청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라에서도 되게 유니크하고 스트릿한 무드의 카고 스커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입어보고 반해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 스커트는 제 허벅지 양쪽으로 포켓이 있어서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무드를 만들어주고 저한테도 발목을 충분히 덮는 기장감인데다가 양쪽 밑단에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이 스트링 조임에 따라서 스커트 밑단 디테일을 다르게 연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전 좀 적당히 한 뼘 정도 길이만 조여서 연출했는데 밑단이 살짝 이렇게 둥글게 마무리가 되는 이 핏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블랙 컬러인데다가 기장감이 되게 길게 나와서 자칫하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반전으로다가 스커트 뒷부분에 엄청 깊은 트임이 나 있어요. 허벅지 반 정도까지 생각보다 좀 깊게 트여 있어서 처음 입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바지 는 좀 필수로 꼭꼭 입어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트임 때문에 스커트 아래에다가 부츠나 워커 같은 걸 신어주면은 뒷부분 트임으로 보이는 그 라인들 실루엣들이 되게 예쁘니까 스트릿하고 힙한 룩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코디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살짝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스커트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소재가 좀 나일론? 이런 느낌인데 기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두께감이 되게 느껴지는 편이어가지고 완전 늦가을이나 겨울용 스커트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허리 밴딩이나 뭐 스커트 기장감 그리고 디자인 이런 건 다 마음에 들었는데 스커트 치고는 무게감이 상당히 느껴진다는 거 거의 아우터급이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라에서 구매한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자켓인데요. 이 자켓도 되게 시크하고 세련된 무드가 느껴지지 않나요? 연한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조합된 하운드 체크 패턴의 블레이저인데요. 제가 일반적인 체크 패턴의 자켓들은 많이 입어보고 구매도 했었는데 이렇게 하운드 체크 패턴의 자켓은 많이 입어보질 않아가지고 블랙 컬러의 베레모라든지 워커 이런 아이템들과 매치를 해서 좀 시크하게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딱 내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L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엄청 오버한 핏감은 아니에요. 딱 적당히 레귤러 핏 정도? 근데 사이트를 보니까 X라지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근데 매장에 X라지가 없어서 저는 라지로 구매를 했는데 만약에 매장에 X라지가 있었으면 저는 그걸로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래서 딱 정핏의 자켓을 원하시면은 뭐 M 사이즈라든지 라지 사이즈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 박시 핏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한 사이즈 업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가 겨울용 자켓이긴 한데 안에 누빔이라든지 울 함량이 들어가 있고 이런 자켓은 아니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예쁘니까 잘 입지 않을까? 저처럼 좀 모던한 룩, 코디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피스 룩, 아니면 하객 룩 그런 무드의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은 너무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에서 구매한 마지막 제품은 바로 이 가방인데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쉐입이 귀여운 도트로 들 수 있는 미니백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로? 오늘 자라에서 구매한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애정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모양의 쉐입에다가 작은 원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도트백으로 들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들어도 되는 그런 가방이고요. 특별한 디테일 없이 중앙 절개선 하나로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심플하고 깔끔한 무드로 착용할 수 있는데요. 되게 폭신폭신하고 몽글몽글한 레더 소재로 되게 소프트한 질감이어가지고 만지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되게 가벼워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휘뚜루마뚜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부에는 작은 포켓이 하나 있고 핸드폰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쿠션 이런 아이템들 넣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인데 이게 흐물흐물하고 가볍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는 아이템들 넣었을 때 처짐은 좀 있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심플한 룩이나 다크한 분위기의 코디에 포인트로 자주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지금 코디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의 사랑 에이세컨즈에서 구매한 니트웨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는 방금 구매했던 자라의 그런 아이템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귀엽고 발랄한 무드의 아이템들을 많이 뽑아내는 에이세컨즈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매장에 갔었을 때는 L 사이즈가 많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 많이 보지는 못했고 제 눈에 들어왔던 딱 두 가지만 픽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보기만 해도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는 오트밀 컬러의 반팔 가디건 제품이에요. 뭔가 포근한 분위기, 빈티지한 무드 아이템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디건 엄청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가디건은 둥근 넥라인과 둥근 소매, 크롭 기장까지 전반적으로 동글동글 귀여운 무드가 느껴지는 디자인이고 생각보다 이 넥라인이 좀 깊게 파여 있어서 답답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치만 좀 생각보다 좀 많이 파여 있어서 날이 풀려도 전 단독으로 입지는 않고 안에 기본 티셔츠나 아니면 목폴라 함께 코디해서 레이어드 코디로 많이 입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고 저는 이렇게 모카 컬러의 반폴라 티셔츠랑 함께 코디했는데 컬러 조합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면서 겨울에 이렇게 입고 반코트 딱 착용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오트밀 컬러의 살짝 단조로운 가디건 디자인에다가 이 단추로 포인트가 잡혀있어서 이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매장에서 봤었을 때 네이비 컬러도 있었는데 쿨톤인 저한테는 원래라면 네이비가 더 끌렸겠지만 이 디자인은 진짜 이 오트밀 컬러가 훨씬 더 귀엽고 훨씬 더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소장을 하고 있는 베이지 컬러의 반코트랑 함께 코디해서 입어주면 올겨울 빈티지룩 그리고 데일리 룩으로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제품은 진짜 멀리서 봐도 내 거다, 저거는 내 거다 싶었던 그런 아이템인데요. 바로 이렇게 니트 베스트 제품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 컬러감이 여쿨인 저한테 완전 찰떡이잖아요, 여러분. 겨울엔 좀 따뜻한 컬러감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여쿨 찰떡인 컬러감이 눈에 보이면 바로 집어들어야 되거든요. 전 이걸 보자마자 롱코트나 아니면 패딩 안에다가 이 아가의 패턴이 슬쩍슬쩍 보이게 코디를 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의 패딩 안에 코디를 했는데 사랑스러우면서 깔끔한 느낌이 너무 예쁘죠. 이 베스트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도 저한테도 사이즈가 되게 넉넉했고 어깨 부분의 폭이 되게 넓게 나와서 입었을 때 되게 사랑스럽고 발랄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통통한 체형이신 분들이 이런 니트 베스트를 구매하실 때 꼭 크롭 기장인지 그리고 V넥 파임인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구매를 하셔야 훨씬 더 부해 보임 없이 입을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딱 두 가지를 갖춘 아이템이라서 저거는 좀 덜 부해 보이게 입을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했고요. 다른 니트 베스트들이랑 좀 다르게 이 마감 부분이 커팅 디자인이라서 좀 답답하지 않게 깔끔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어서 이 점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스커트랑 코디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슬랙스랑 코디하셔서 오피스 룩으로 깔끔하게 연출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맞이 자라랑 에이세컨즈에서 구매한 6가지 아이템들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가짓수는 많지 않지만 저의 취향을 아주 제대로 저격해버린 6가지 아이템들 모아서 가져왔으니까 마음에 드는 아이템 발견하셨다면 가까운 매장 방문하셔서 착용해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